가리고 있는 게 어두워지네. 이건 이제 우리 오늘 아침에 이참 날치알 김밥을 했어요. 집에 있는 뭐 감자전이랑 이렇게 머위 피클 뭐 여러 가지 야채 집어넣고 또 부추 김치도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른 다음에 날치알을 넣어서 날치알 김밥을 했고요. 여기는 이제 냉동실 얼려놨던 냉동 참치를 가지고 냉동 참치를 가지고 이렇게 참치 초밥을 했어요. 어려서 우리 아이들 계속 이렇게 헤매게 된 것들이라 이 저번에 살아있는 연어 회를 먹고 나서 그 남은 회가 남아서 아까워서 그것을 저기 연어 초밥을 만들었더니 너무 맛있었는데 이 참치 저기 냉동 참치도 바로 잡은 것을 급냉시킨 거라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. 그래서 이게 웬만한 마트에서 파는 저기 초밥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. 그리고 이제 회를 뜰때 일본식처럼 이렇게 얇게 뜨지 말고 약간 회처럼 우퍽두퍽 뜨는 것이 회도 발라서 뜨는 것보다 전문가들 여기 뜨는 것 보면요. 약간 모서리 나게 두꺼운 데가 있고 얇게 있는 데가 있는 것이 회로 먹을 때도 맛있고 정이자처럼 이렇게 편편하게 뜨는 회보다 이렇게 약간 우퍽두퍽하게 뜨는 회가 더 맛있어요. 그런 것처럼 초밥할 때도 약간 뭐 편편하게 하는 것은 싸기는 좋겠지만 이 식감을 볼 때는 약간 두꺼운 데도 있고 얇은 데 있는 것이 좋아요. 아주 맛있게 됐어요. 이제 겨자 소스는 이제 식초 저기 식초하고 간장 넣은 데다가 겨자 소스는 뭐그 와사비하고 또 뭐였죠? 연겨자 겨자 와사비하고 겨자를 이렇게 하고 식초 좀 넣고 설탕 약간 넣고 이렇게 해서 간장에 넣어서 이렇게 한거 연겨자를 직접 집에서 만든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오늘은 날치알 김밥하고 또 이게 냉동 참치 가지고 초밥을 만드는데 굉장히 값싸게 저렴하게 들었어요. 뭐 지금 그때 한 2만 원돈 되는 냉동 참치를 사다가 지금 세 번째 해 먹거든요. 초밥도 회덮밥도 해 먹었고 초밥을 벌써 두번해 먹고 아직도 또 저기 회덮밥 한번더 우리 가족이 해 먹을 수 있는 양이 남았으니까 2만 원돈든 19,000뭐 몇백 원인데 2만 원 정도 든 냉동 참치가 생각보다 원양어선이 바로 잡은 걸 급냉시킨 거라 엄청 신선도가 좋고 저기 살아있는 민어 회 먹고 남은 다음에 민어 초밥을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. 엄청 신선도가 좋고 어지간하게 뭐 마트에서 파는 초밥 마트나 백화점 밑에서 파는 지하에서 파는 초밥보다 훨씬 더 전혀 나쁘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냉동 식품이 한네번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한 5,000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드네요. 엄청 맛있어요. 그리고 값도 저렴해요. 맛은 고급스러운 맛이고. 그리고 와사비하고 이제 겨자 소스 넣어서 이렇게 식초 넣고 설탕 약간 간장에서 넣어서 계속 이렇게 저기 그 겨자 소스를 만들고 아주 그리고 있네요. 아주 맛 좋은. 그래. 아주 지금 Y 기업 하수인들이 우리 뭐 라이브를 전부 망쳐버려서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아주 맛있는 만드는 과정은 라이브에 다 있어요. 라이브를 보시면 성과크루스를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만 배의 카디움을 갖다 흘려보낸 장회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본 돈으로 묻지마 살인 연예인 성상납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의 죽음과 천안함 사건 안재환의 죽음과 고 최진실 그 매니저까지 그 가족의 4명의 죽음이 전부 이 YDF 장회장 짓이에요. 오늘 지금 내 영상을 엄청 망치고 있네요. 오늘 이렇게 맛있고 저렴하면서도 맛있고 고급스러운 참치 초밥과 날치알 김밥을 했습니다. 아, 좀 이제 먹어야 되겠네요.